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 한편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33kg쯤 가져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갖가지 향료와 함께 고운 삼베로 묶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해오던 대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소에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치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기도 하여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니고데모와 더불어 유대아 최고 의회에 존경받는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도록 한 것은 그들의 명성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소신껏 행동하기 위한 용기를 어디서 얻나요?